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사셨는가, 개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함께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합니다. 첫째는 틈이 나는 대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틈이 나는 대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같이 있다가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닐 때 어디로 가면 만났느냐? 산에 가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어떤 사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승리라는 단어예요. 승리.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승리 어떻게 이루었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은혜고, 우리의 건강도 은혜고, 우리가 일어나고 앉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이렇게 주일날마다 찾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생존을 하고 있고, 건강을 유지하고, 나름대로 일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이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은 다 감사한 일이고 다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 그 특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 위에 특권을 또 부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초기에 보면은 신문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관아에 가가지고 재판을 하다가 뭔가 불의해, 이거는 내가 이룰 수가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조선 초기 태종왕 때 그때 신문고 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궁궐 앞에 있는 북을 치는 거죠. 북을 치면 그 북소리를 왕이 친히 듣고 나와가지고 그래 너의 억울함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상소할 수 있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공명정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니까 중간에서 뭐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좋은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오염이 되기를 시작하고, 그것이 제대로 그렇게 순환이 안 되고 또 부작용이 생기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왕 앞에 내가 직접 나의 억울함을 아뢸 수 있는 제도가 신문고 제도인데, 제가 가만히 그 신문고 제도를 생각하다 보면 오늘 기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문고 제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거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 이거는 불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뭔가 변질이 되거나 잘못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임금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아뢸 수 있는 것, 이거는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내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는 주변에서 부러워할 거예요. 야, 당신 참 좋겠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그런 은혜요 특권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틈이 나는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거죠.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어떨 때는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신음하는 소리로 어떨 때는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 입을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TV 보다가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성령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요. 영적인 은사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해보세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냐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목표한 걸 잃었는데도 이상하게 허무하다는 거죠. 내가 이걸 위해서 저렇게 살았나, 그걸 돌아볼 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될 때 그것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감사한 인생이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저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길을 가면서도 우는 거예요.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웃을 수 있고요. 울고 웃고, 왜? 기뻐서 울고요.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웃기도 하지만 울기도 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것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감사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견딜 수 없게 만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간,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면 좋지만 우리가 늘 바쁘고 분주할 때에는 그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중에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지켜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를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늘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공격하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건져내는 거, 하나님의 손길이 건져내는 건요, 그 자녀가 기도를 안 했어도 누군가 그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틈이 나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 당신도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어리석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실패와 절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늘 그냥 길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사탄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유혹, 사탄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그냥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맛보고 싶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한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넘어질 만큼 강력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넘어지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격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는 순간부터 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두 살 미만의 모든 아기들은 다 죽여버려라,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탄의 공격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런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죽음을 면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 거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시험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피하고 싶은지. 근데 그런 두려운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그냥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뭐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격한 이 사탄,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늘 공격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명예요, 세상 자랑 이런 것을 통해서 거만하게 만들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불신앙하게 되니, 믿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순종할 수도 없는 거죠. 믿지도 않는 걸 왜 따라야 됩니까? 불신앙을 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니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선악과 먹어도 된다, 그 얘기가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이 에덴 동산의 수많은 과실들, 열매들 다 먹어도 안 죽는데 이거 먹는다고 죽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똑같이 생겼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한 것도 먹어도 살았는데 이거 먹으면 죽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맞아. 다른 거 다 먹어도 안 죽었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게 뭐야? 또 죽음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죽어봤어야 알지. 그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는가? 근데 사탄이 유혹을 하고 나서 보니까 못 먹게 하니까 우린 더 먹고 싶은 거죠. 그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더 호기심이 자극이 돼가지고 왜 하지 말라는 걸까? 저걸 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그게 너무 우리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 호기심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따먹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요즘도 사탄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다고 죽냐? 성경 말씀을 아직도 믿냐? 요즘 세상에 너 같은 사람 없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건데 요즘은 그러면 막 괴물 쳐다보듯이 보고 왜 그러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리석게 여긴단 말이죠. 과연 누가 옳은 것이고 누가 그른 것인가, 그 분별하는 것도 틀려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젊은이들이 다 죄악 가운데 그렇게 물들고 그러면서도 그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할 것 같으세요? 머리에 뿔을 달고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공격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살려달라고 엎드리고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을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늘 우리 편인 것처럼 다가와요. 나를 위해주는 것처럼 다가와요. 자기를 의지하면 아주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말이죠. 나를 위해주는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선악과도 먹어도 괜찮아. 너한테 좋은 거야.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 욜로 인생 몰라? 너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너를 위해서 살아. 네가 더 중요하지. 사명이 중요한 거 아니야.
왜 남을 위해서 살아?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살아. 인생 한번 금방 간다. 안 하고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라.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떨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등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배고프잖아.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파. 그런데 너 능력 있잖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그거 떡 만들어서 먹어. 너 자신이 중요해. 너 자신이 중요하지. 너 죽고 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 일단 먹고 힘을 내야지. 너 자신이 중요해.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을 살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건 하나도 없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인생 살다가 보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다 날아가 버리고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이런 이야기에 속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그런 이야기에 속지 아니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가 있어야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일상광림교회 규칙 7가지 규칙 가운데 세 번째 규칙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이상 읽자는 거예요.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1년이 되면 365장이 되는 것이고요, 10년이 되면 3650장이 되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그때까지, 지금은 내가 잘 모르는데 앞으로 많이 지식이 생기겠지만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차선책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지혜가 생기기까지 악한 영에게 넘어지지 않고 그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차선책을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일의 결과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다 그러면 그 일은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모를 때는요, 이건지 저건지 모를 때는 일단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했다가 모르니까 안 해요. 모르니까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모를 때는 안 하는 게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 일 가운데 손대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광림교회 성도님들, 사탄은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지혜를 얻어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느라 바빠가지고 정신줄 놓고 살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밥이 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산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살아도 기쁨이 없고 저렇게 살아도 기쁨이 없고 그렇다고 안 살 수도 없고 그저 방향도 모른 채 사명감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는, 예? 찬송가에 있는 대로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기 마귀 사탄이 우리를 조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롱거리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분명히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진리가 아닌 길을 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길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한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지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생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특이한 것 한 가지. 예수님 실수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거짓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을까요? 한 번도 거짓이 없으셨어요. 죄 지었을까요? 죄 짓지 않았어요. 만약에 거짓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육신을 똑같이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생애 속에서 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내가 내 욕심 따라 사니까 비진리를 향해서 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진리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거 그 쉬운 길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나도 비진리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또 우리 생각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니 우리는 그때부터 비진리와 타협을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는 비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까? 그리스도인도 인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쉽기 때문에 그 길을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에 지금은 쉬워 보이고 지금은 좋아 보이고 지금은 그 길이 맞는 것 같아도 결국 그 길의 끝에는 후회밖에는 없다, 탄식밖에는 없다, 절망밖에는 없다, 멸망밖에는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이 길로 가게 되어질 때 진리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서로 걸어갈 때 그 길이 어려운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그 길의 끝에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명예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오늘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제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얼마나 진액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 기도를 했는지 고뇌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오늘 본문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길이 아니고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런 유혹이 오는 거죠. 이 길 너무 힘듭니다. 자신 없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이 길이 아니라도 된다고 하면 다른 길을 저에게 가르쳐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나는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과 위기 앞에 피하지 않고 당당히 서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이걸 용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용을 부리는 거 그런 게 용기가 아니에요. 진리 앞에 서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 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죠. 먹고 싶은 것 있어요. 가지고 싶은 것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먹고 싶다고 다 먹고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화려하게 살아, 많은 거 소유하면서 살아.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하고 싶어도 그 길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이면 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싶어도 그게 옳은 일이 아니면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갖느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반면에 하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의 유혹은 다시 우리를 공격해올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그거 아무리 나에게 지금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붙잡을 수가 없겠습니다. 쉬운 길 가려고 그러지 말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것이 인생을 진짜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까지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